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부산에서 괴한에게 흉기로 습격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60대 피의자 김모 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지자인 척 사인을 해달라며 이 대표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목 부위를 다친 이 대표는 인근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대표님 사인 좀 부탁합니다라고 말하고 범인은 그거 기다리고 있었죠. 그쪽 동선에서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대표님을 지지하는 그 사람이라고 속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경찰은 현장에서 충남에 거주하는 66살 남성 김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이 대표를 죽이겠다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대표의 방문에 맞춰 부산으로 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간담회 현장 인근에도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에는 다른 인파에 막혀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는 이 대표를 직접 마주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달에 부산에 묵었던 자 범행 계획했었나요? 경찰은 A씨의 범행을 계획범죄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용한 흉기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부산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